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문 열었고요.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다 보니까 날씬한 여름을 맞이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운동 계획들 많이 세우실 텐데요.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는 자칫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제자리를 우리 몸의 장기가 이탈을 하는 탈장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몇 해 전에 한 가수가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가 이 탈장 증상이 생겨서 좀 사회적으로 이 탈장이라는 것에 관심을 더 갖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무리한 운동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흔히 찾아오는 탈장. 오늘 이 시간에는 탈장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직접 상담에 참여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의 고민 나누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꼼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환자들의 장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강윤식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이제 탈장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 조금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탈장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연세가 많이 되시는 분들이 탈장이 잘 생기기 때문에 탈장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소한 그런 질병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평소에 탈장으로 인해서 고민이 좀 있으셨거나 혹은 지금 탈장 치료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상담 나눠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탈장이고요. 강윤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 전화를 하시면 강윤식 원장님과 직접 상담을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궁금한 점 있으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탈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장이라는 단어만 좀 봤을 때는 장이 탈출했다라는 게 좀 유추가 되는데 탈장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 장은 뱃속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배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에 틈이 생기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구멍이 생기면서 그걸로 뱃속에 있어야 될 장을 비롯한 이제 몇몇 장기들이 바깥으로 이제 장 근육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볼록하게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장이 복강 밖으로 탈출을 하는 증상이다. 그럼 이제 복부 주변에 이상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이 탈장이 혹시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예, 이제 그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여러 가지 붙이는데 가장 흔한 게 이제 서해부 탈장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사타구니라고 그러죠. 사타구니 쪽에서 이제 배 쪽으로 이제 그 부위를 서해부라고 그러는데 그 부위에 생기는 탈장이 가장 많고. 또 그 가랑이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거기는 또 이제 대퇴부라고 그러는데 대퇴 탈장이라는 게 또 좀 종종 생기고요. 또 흔하게 또 생기는 게 배꼽 탈장입니다. 그리고 또 배꼽과 명치 사이에 상복부 탈장이라는 탈장도 생기고 그 외에도 뭐 좀 아주 드문 탈장들이 우리 배 주변에서 이제 곳곳에서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외과 수술들이 이제 많이 시행되면서 그 수술 째고 들어갔다가 이제 꼬매고 나오는 그 상처가 다시 벌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탈장, 즉 반은 탈장이라는 것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니까 가장 흔한 서해부 탈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해부 탈장이 가장 좀 흔한가 봐요? 예, 서해부 탈장이 거의 이제 한 7, 8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 80%면 굉장히 그 좀 비율이 높은데 직접 서해부 탈장과 간접 서해부 탈장으로 나뉜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그 이제 서해부가
그 우리 사타구니 아래쪽인데 거기는 우리 몸, 배 주변에서도 가장 사실은 취약한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가장 아래이기 때문에 이제 중력, 장의 무게가 가장 이제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서해부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환과 연결된 여러 가지 혈관, 정관 이런 것들이 지나는 이제 부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위에서는 이제 복벽으로 담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던 그 근육의 일부가 그 이제 이 서해부에서는 그런 고환과 연결된 그런 중요한 그 혈관 이런 것들을 감싸는 이런 이제 보호하는 그런 구조물로 바뀌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근육이 이제 한층이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위가 이제 좀 취약한데 또 서해부에 이제 취약한데 거기에 또 두 군데가 있어요. 탈장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구멍이 두 군데가 있어 갖고 네. 이제 이 고환과 연결된 혈관 정관 이게 원래는 이제 뱃속에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와서 고환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혈관과 정관들이 빠져나온 그 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틈새의 그 옆에 틈새 옆에 그 여분의 틈을 살살 벌리고 나오는 게 간접 탈장이고요. 직접 탈장은 이제 그 부위가 아니라 이제 직접 그 얇은 근육 중 한 겹이 이제 소실된 그 부위에 근육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적다 보니까 그 부위를 찍고서 나오는 탈장. 그거를 직접 탈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가 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서해부 탈장이면서도 직접인지 간접인지 좀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환자분들은 자기가 이게 직접 탈장인지 간접 탈장인지는 이제 알기는 불가능하고요. 사실 이제 의사들도 진찰상으로는 이제 쉽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게 직접인지 간접인지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 이걸 잘 확인을 안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실제로 하면서도 그냥 서해부 탈장 요까지만 진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좀 아쉬운 거고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그걸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간접 서해부 탈장이 남성의 이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저기 그 고환으로 연결된 혈관, 정관 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뱃속에서 우리 이제 그 대동맥이랑 이런 데서 또 전립선 이런 데서 연결이 돼 갖고 배를 뚫고 나오거든요. 배 근육을 뚫고 근육을 뚫고 이제 이 지방층 바로 이제 그 한겹 속에서 쭉 해서 이제 고환으로 연결되는데 그게 배 근육을 뚫었던 그 틈이 우리 저 집에도 이 벽이 있는데 벽에 전선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전선이 왔다 갔다 하려면 거기 이제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멍이 전선에 딱 맞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가 이제 느슨하게 돼 있으면 그 느슨한 틈을 자꾸 벌리고서 장이 나오는 거. 그게 이제 간접 탈장이라고 그래서 남성들한테 이제 탈장이 특히 많이 생깁니다. 서해부 탈장. 그렇군요. 서해부 탈장의 직접 탈장과 간접적인 서해부 탈장을 저희가 좀 특징을 봤는데 아무래도 탈장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좀 들어감에 따라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좀 더 늘어나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중년층 이상이신 분들이 평소에 좀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평소에 나 탈장인가라고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이제 보통은 이제 갑자기 발견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어느 날 샤워하다가 보니까 왜 사타구니 쪽이 뭔가 불룩하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탈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수년 지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인터넷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면서 비교적 빨리 이제 찾아보시고 이게 탈장이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증상은 그렇게 불룩하게 이제. 반대쪽과 다르게 이제 블룩하게 솟아오른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이제 활동을 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낮에 이제 이렇게 한참 활동하고 나면 저녁 시간에 특히 이제 그게 더 심해지고 또 이제 약간 뻐근한 증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뭐 통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누우면 그게 다시 뱃속으로 도로 들어가니까 이제 가라앉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이제 말짱하다가 또 낮에 활동하면 또 불룩해지다. 이게 이제 아주 특징적이고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통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배로 좀 불룩하게 나왔다가 누우면 또 들어가고 활동할 때 또 괜찮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증상이 있더라도 이게 뭐 탈장이다 치료를 받으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하루 이틀 조금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탈장을 치료를 받지 않고 미루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이제 요즘은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빨리 오시는 것 같아요. 며칠 만에 이제 발견하고 오신 분도 있는데 이게 시간을 미루면 이제 점점 아무래도 이제 장의 무게 때문에 점점 더 크게 빠져나오게 되고 구멍이 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술이 그만큼 이제 늦게 수술할수록 수술이 커지는 거고 재발 위험도 많아지는 거고 이제 또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본 분들 중에 아주 심한 분들은 거의 그 아기 머리만한 정도로 이게 음낭 부위가 이렇게 크게 이제 커져 있고 장에 거의 뭐 소장에 거의 반 이상이 거기 빠져나와 있는 이런 분들도 이제 과거에는 간혹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하게 진행되면은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탈장이 심한 분들은 이제 이게 잘 운동을 안 하십니다. 운동하고 뭐 좀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 이제 그게 커지면서 불편해지니까 그냥 계속 집에만 계시고 누워만 계시고 이러려는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강조하는 거는 이 탈장이 이제 장이 빠져나온 그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탈장 구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그 탈장 구멍에 장이 빠져나와서 딱 걸리는 거죠. 우리 반지를 꼈다가 이게 안 빠지듯이 장이 빠져나왔다 딱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게 점점 부으면서 혈액순환이 이제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이 이제 썩는 괴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심한 통증이 동반돼요. 그래서 환자분이 다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탈장을 뭐 한 4, 5년 뭐 10년 이상 있었는데 썩지 않았을까요? 이러는데 본인이 이렇게 심한 통증, 그리고 와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썩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이 썩으려면은 본인이 견디기 힘든 그런 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뭐 응급수술을 하거나 또 그래서 잘못하면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간혹 봤는데 장을 이제 절제하는 그런 수술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모든 연령층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아기들이나 이제 이 청소년들은 이제 탈장이 오래 방치되면은 이제 음낭 고환 주변까지 이제 이렇게 장이 밀려 나오는데 우리 고환이 남성분들 고환이 이제 음낭으로 해서 이제 바깥 피부 가까이에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공기 소통이 잘 되는 그 위치에 이렇게 있는 이유가 고환은 36.5도에 노출되면은 기능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탈장이 돼서 장이 고환 옆에 와서 늘 이렇게 이제 다 있으면은 고환이 계속 열을 받게 돼요. 열을 받게 되면은 고환의 기능이 이제 약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있는 탈장은 그게 이제 그 고환 발육 이상하고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놓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장은 되도록이면 발견하면 빨리 병원 가서 진찰 받고 가급적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뭐 며칠 만에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좀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합병증에 괴사에 뭐 성기능 장애 등등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이 부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곧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요즘에 배가 조금 불룩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혹시 탈장이 아닐까 의심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치료를 미루셨는데 치료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부분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바로 상담을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나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저희는 이제 치료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 괴사를 해서 장이 괴사가 돼서 장을 절제하는 수술까지도 이룰 수가 있다라는 합병증이 참 좀 무섭게 다가오는데, 우선은 탈장이 내가 있다라고 하면 병원을 고르는 것부터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병원을 좀 신중하게 골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제 탈장 수술은 이제 우리 외과에서 이제 하는 수술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비뇨기과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가셔서 안 될 건 없는데 이제 가서 진찰 받고 이제 외과로 다시 오시게 되는 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탈장 수술이 사실은 이제 흔한 수술이긴 합니다. 우리 외과 질환 중에서는 가장 수술 많이 하는 수술이 치질 수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석 수술, 그 다음에 한 3위 정도 차지하는 게 이게 탈장 수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병이든 이제 탈장 수술은 되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탈장 수술을 어느 병원에서 할지 이거를 이제 선택할 때 고려하실 사항은 일단 재발률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병원마다의 차이도 있지만 수술 방법에 따른 또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재발률이 어떤 수술 방법이 적은지 또는 어느 병원이 이제 재발 없이 잘 하는지 이걸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탈장 수술이 우리 모든 외과 수술이 이제 어떤 후유증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탈장 수술은 특히 이 후유증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술법이 또 이제 후유증이 적은지 이 두 가지, 재발과 후유증, 그러니까 합병증, 이 두 가지를 잘 감안해 가면서 어떤 수술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재발이 적고 후유증이 적은 병원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술법을 조금 찾아봐야 할 텐데, 이 탈장에 어떤 수술법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제 탈장 수술법은 이제 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절개 수술과 복강경 수술로 나뉩니다. 이제 복강경 수술은 말 그대로 복강경을 통해서 이제 배에 구멍을 뚫고 이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수술을 하는 거고, 절개 수술은 피부를 째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그래서 복강경 수술은 뒤에서 접근하는 수술, 절개 수술은 앞에서 이제 접근하는 수술,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간혹 개복 수술, 개복 탈장 수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복이라는 말은 이제 맞지는 않습니다. 탈장 수술에는 개복, 서해부 탈장 수술 이런 데는 이제 개복이 해당 안 되는 게, 개복이라는 건 배를 다 복막까지 다 열고 이제 배 속에 장을 이제 이렇게 수술할 때 그때 그걸 개복 수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탈장 수술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근육층, 복벽층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절개 수술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접근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절개 수술과 복강경 수술. 그런데 또 특정 재료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수술을 구분할 수 있는데, 요즘 대부분의 이제 경우에 인공망이라는 메쉬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모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기장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기장하고 똑같은, 사실은 성분도 똑같고 이제 다 똑같은데, 그런 인공망을 사용하는 인공망 탈장 수술이 있고,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무인공망 탈장 수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합이 되면 절개 인공망 탈장 수술, 절개 무인공망 탈장 수술. 근데 복강경은 무인공망으로 안 돼요. 성인들은. 그래서 복강경일 때는 항상 복강경 인공망 탈장 수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취 방법에 따라서도 좀 다른 건가요? 전신 국소 지금. 예, 이제 마취 방법은 이제 의사에 따라서 이제 병원에 따라서 이제 뭐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술법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복강경 탈장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전신 마취를 꼭 해야 되는 이런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전신 마취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척추 마취도 이제 종종 하고, 드물게 일부 병원들에서는 이제 국소 마취로도 이제 탈장 수술을 해드립니다. 우선은 수술 방법에 절개와 복강격이 있는데, 그동안 혹시라도 개복 수술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으셨다면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인공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그리고 마취는 전신 마취를 가장 많이 좀 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망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탈장을 수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인공망 탈장 수술부터 조금 설명을 들어볼 텐데, 인공망 탈장 수술이 어떤 수술인가요? 이제 탈장이라는 거는 이제 근육층, 배를 둘러싼 근육층에 이제 틈이 생긴다. 즉 구멍이 생겨서 이제 뱃속에 있어야 될 장이 그 구멍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구멍을 인공망이라는 그런 천으로 이제 이렇게 막아주자는 거죠. 이제 이게 덧대서 이제 막으면은 못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인공망 탈장 수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공망 탈장 수술은 탈장 구멍을 직접 손대서 꼬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부위에 큰 인공망 이렇게 대서 이제 나오는 걸 막아주자 하는 그런 개념의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망을 이용해서 탈장이 그 진행이 된 그 구멍을 막아줘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수술의 각각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장점과 단점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인공망 탈장 수술의 이제 절개 인공망 탈장 수술, 복강경 인공망 탈장 수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 접근 방식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재발률은 절개 인공망 탈장 수술이 약간 적은 걸로, 물론 이제 주장하는 의사에 따라서 또 논문에 따라서 좀 반대로도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절개 탈장 수술이 조금 재발률이 적다 그러고, 근데 후유증은 오히려 절개 인공망 탈장 수술이 이제 복강경 인공망 수술보다 조금 한 두 배 정도 높다, 이런 이제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의견들이고요. 침습도라고 이제 얼마나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째고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복강경 수술 그럼 뭔가 이제 구멍 세개 뚫으니까 아주 간단한 수술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겉에는 간단하게 구멍 세 개만 뚫고 하지만 뱃속에 들어가서는 가장 이렇게 넓은 범위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천을 이제 인공망 천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침습도는 오히려 인공 복강경 수술이 더 크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재발률 입장, 이제 재발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절개 인공망이 조금 더 적은 거고, 근데 재발 시에 이제 이게 또 재발률이 아까 이제 뭐 5% 내지 이제 10%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재발한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절개 인공망 수술을 한 경우는 이제 복강경으로 이제 다시 수술을 해야 돼요. 다시 절개로 하려면은 너무너무 힘들고요. 또 복강경 수술로 해서 재발한 경우는 이제 다시 그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망을 넣었다가 그 이후에 또 제거를 하는 그 과정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공망 탈장 수술이 혹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알아야 할 또 다른 한계점이 있을까요? 이제 인공망 수술에 뭐 지금 말씀 이제 드린 거에 일부 포함됐는데, 이제 후유증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술하는 분들의 뭐 보통 한 6분 중에 한 분 정도,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거의 후유증이 없다고 이렇게 또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6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이제 후유증이 생긴다. 그 후유증의 종류는 보통 심한 통증이나 만성 악성 통증이라고 그러죠. 아니면은 이제 인공망이라는 그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계속 나오는, 그거는 이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전에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이제 아주 골치 아픈 감염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간혹 이제 뭐 이렇게 그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공망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공망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몸 밖에 있는 다른 물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후유증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통증이나 감염이나 뭐 자가면역 질환, 뭐 알러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탈장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고 최근에 탈장 환자를 외국인 치료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한국까지 와서 치료를 받나요? 예. 그 우리가 뭐 특정한 어떤 뭐 암이라든지 이런 병 때문에 불체병이 있어서 이제 뭐 어떤 외국에 뭐 어느 나라에 뭐 용한 의사가 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뭐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탈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병인데 이 탈장 수술을 위해서 사실 이제 저희 병원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세요. 지금 뭐 한 500여 분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와서 수술을 받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다 사실은 인공망 문제 때문입니다. 아. 인공망 후유증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 유럽 이 서양 사람들은 한국 분들보다 탈장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한 서너 배 이상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온 분들한테 여쭤보면 거의 성인의 한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탈장을 경험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아주 흔한 병이고 또 인공망 탈장 수술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보다 한 10년 이상 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망 탈장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가족 중에도 있고, 뭐 친척 중에 있고, 친구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나 유럽 이런 분들은 탈장 수술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이거 수술 받았다가 이거 후유증 생기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거의 모든 병원이 다 이제 인공망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거 혹시 뭐 인공망 안 쓰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찾아보다가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많이 이제 발전한 덕분에 이제 저희 병원을 알고 이제 멀리서 찾아오시죠. 요즘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니까 요즘 이제 많이 또 다시 오고 계십니다. 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공망을 사용한 그 수술의 후유증, 그리고 이제 탈장의 발생 빈도도 외국인들이 더 높긴 하지만 여기에는 후유증을 조금 돌파하기 위해서,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많이 좀 방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빨리 듣고 싶은데요. 그 전에 시청자분들의 이제 전화가 있어서 저희가 궁금증을 좀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2-3772-9433, 3772-945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걸려온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젊게 들리시는데 탈장이 지금 있으신 건가요? 아, 저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탈장 있으셔가지고 아, 네. 네,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저희 아빠가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성질환이 있는데 수술을 하셔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60대 초반이세요. 60대 초반이시고 60대 네. 초반에 이제 고혈압이 있으시고 지금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다.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뭐 60대에 뭐 당뇨 고혈압 가지신 분은 뭐 흔히 계시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수술을 탈장 수술을 뭐 그것 때문에 받지 못하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수술 전에 고혈압, 당뇨 이런 거를 이제 잘 조절을 이제 하시면은 수술 받는데 뭐 거의 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마취법을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뭐 지병을 가진 분들이 이거 수술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고민하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마취 문제입니다. 이제 많은 병들이 이제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전신 마취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위험할 수 있는 이런 마취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 마취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수많은 검사들을 하잖아요, 요즘. 그게 다 마취 자체 어떤 위험성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탈장 서해부 탈장 수술은 국소 마취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소 마취를 하는 경우는 거의 뭐 그런 이제 갖고 계신 지병들이 거의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뇨 같은 거는 이제 조절은 하셔야죠. 국소 마취로 하든 전신 마취로 하든 당뇨는 이제 가능하면 식후 혈당이 200 이하로 이제 유지될 수 있는 정도면은 수술 받는데 큰 문제 없으십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에게는 이제 수술은 문제가 없지만 마취 방법에 따라서 조금 그 위험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고려를 하면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도 그 전신 마취를 가장 많이 좀 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지금 마취 방법들이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전신 마취라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식을 완전히 이제 완전히 깊은 이제 뭐 잠에 들 정도로 이제 의식을 네. 완전히 없애는 상태고 또 하나는 이제 온몸의 근육을 다 마비시키죠. 특히 이 호흡 근육. 이제 호흡을 하는 근육까지 이제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 마취는 반드시 이제 삽관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튜브를 이제 해서 이제 기도 속으로 이제 관을 집어넣고 그 관에다가 이제 마취 장비를 이제 연결해 갖고 인공 호흡을 이제 시키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게 그게 전신 마취고요. 네. 척추 마취는 이제 등에다가 이 척추뼈 사이에 그 틈으로 긴 주사바늘을 이제 찔러서 그 척수강 이제 이게 척추 신경이 내려오는 그 이제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 이제 척수가 쭉 내려오고 거기서 각 가지가 신경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우리 각 부위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요. 그 척수강 속에 바늘을 찔러놓고 거기다 이제 국소마취제를 주사하면은 그 약의 무게 때문에 약이 이제 아래로 이렇게 이제 쌓일 거 아닙니까? 주사놓은 자리. 그럼 그 부위 아래쪽에 그 이제 신경들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이 하지 수술을 할 때라든지 또 이제 배 중에서도 배꼽 아래 부위 수술을 할 때는 이제 그 척추마취 위치를 잘 조절해서 이제 주사를 놓고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는 거는 이제 척추 마취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바로 마취법 비교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빠르게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국소 마취는 말 그대로 수술하는 그 부위에 직접 이제 국소 마취를 놓고 우리 뭐 어디 가서 살이 찢어지거나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주사 놓고 꿰매는 그런 게 이제 국소 마취입니다. 네. 다음 사진을 좀 보니까는 그 마취법 비교가 좀 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 설명해 주실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신 마취나 이런 거는 좀 이제 사전 준비 검사도 이제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은 이제 사실은 전신 마취 못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죠. 이제 그런데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 뭐 하나하나 뭐 다 저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척추 마취하고 전신 마취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위험도가. 근데 오히려 마취과 선생님들은 이제 척추 마취를 조금 더 좀 깊이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게 척추 마취는 좀 불안정합니다. 마취하다가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 마취를 우리가 이제 원하는 부위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마취를 해야 되는데 약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척수강이 개인의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게 마취가 이제 높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호흡 근육까지 이제 다 마비가 되면 숨을 못 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급하게 이제 전신 마취로 돌려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이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즘 마취과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전신 마취를 더 선호하시죠. 근데 어쨌든 이런 마취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불안정하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 깨는 과정이 또 이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폐가 이제 짜부러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침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고, 척추 마취는, 척추에다 이제 바늘을 찔러 넣었으니까 그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로 이제 척수액이 새 나오면서 잘못하면 악성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척추 마취한 후에는 꼭 8시간 내지 뭐 어떤 경우는 뭐 12시간, 24시간 침대 위에 베개도 베지 않고 꼭 누워 있으라고 하는 게 바로
서서 다니다 보면 물론 이제 척수액이 많이 새 나올까 봐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국소마취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국소적으로만 마취를 하니까. 지금 표로 정리해 주신 거를 보고도 말씀을 들어봐도 세 가지 그 마취법 중에서는 국소마취가 가장 좀 인체에 부담이 없어 보이는데 국소마취는 그러면 어떤 장점을 좀 더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국소마취는 뭐 일단 이제 안전한 거죠. 이제 이렇게 국소적으로만 이제 마취가 되니까 뭐 약이 이제 전신 흡수가 돼서 다른 뭐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일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탈장 수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환자분이 기침을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탈장 주머니를 잘 찾아서 정확하게 수술해야 되는데 간혹 그 사실은 서해부나 이런 부위가 굉장히 복잡해서 또 이제 재발한 분이나 이런 경우는 그 탈장 주머니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해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가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계속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국소 마취할 경우는 환자분한테 기침 한번 좀 해주세요. 그러면 환자분이 기침을 하면은 그게 볼록볼록하기 때문에 이제 금방 찾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국소 마취 전신 마취는 이제 마취가 깨면서 바로 통증을 느끼는데 국소 마취나 척추 마취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술이 끝나도 한동안 이제 통증이 안 느끼고요. 그다음에 국소 마취할 때는 하면은 이제 수술 직후에 걸어서 이제 수술실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금방 활동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원도 빨리 할 수 있고 또 하나 큰 장점이 국소 마취할 때는 금식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보통 우리 수술할 때는 뭐 8시간 꼭 금식을 하고 오십시오. 뭐 이렇게 아주 까다로운 그런 왜냐하면은 잘못하다 이제 마취하다가 이게 무의식 상태에서 이제 토하면은 이제 흡인성 폐렴이나 이런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금식을 시키는데 국소 마취는 뭐 의식이 다 있고 본인이 뭐 혹시 토 이렇게 구토를 하더라도 여기 개그 리플렉스라고 그러죠. 우리 목에서 이제 그걸 딱 기침을 해서 다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금식이 거의 필요 없는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탈장을 수술함에 있어서 마취 방법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희는 탈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강윤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탈장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사실 인터넷에 찾게 되면 너무 정보가 방대하고 여러 정보들이 나와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맞춤형 정보를 바로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온 문자 상담을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고민인지 한번 볼게요. 네, 3819번님의 문자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탈장이 의심되어서 병원을 가보려고 하는데 친한 지인이 탈장 수술을 받고 재발이 돼서 심하게 고생을 했던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탈장은 수술 후에 재발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꼭 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나요? 라고 하셨어요. 꼭 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꼭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탈장이 재발이 과거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병이에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왜 인공망을 쓰게 됐느냐, 쓰느냐, 이런, 우리 다른 수술에는 우리 뭐 인공망이니 뭐 이런 얘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탈장에 이제 굳이 인공망 뭐 이런 얘기가 있는 이유가 너무 재발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발을 좀 어떻게 좀 줄여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인공망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거에 높은 재발률을 한 줄이긴 줄였는데 완전히 줄이진 못하고 한 반 정도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공망 써도 한 과거에는 뭐 20, 30% 되던 게 지금은 한 뭐 10% 전후 이 정도 이제 재발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공망이 기여한 그런 재발률에는 기여한 바가 좀 있지만 문제는 과거에는 거의 없었던 후유증이 이제 생긴 거죠. 새로 이제 나타나갖고 근데 문제는 재발보다 후유증이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재발은 뭐 사실 뭐 좀 번거롭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 번 더 수술하면 되는데 후유증은 한 번 발생하면 이게 해결이 잘 안 아주 해결이 너무 너무 어렵고 거의 해결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평생 고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재발률을 거의 뭐 1% 미만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수술법을 잘 선택해서 인공망 안 쓰고도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수술법이나 병원을 잘 선택해서 수술을 받으시면은 재발 염려 없이 거의 없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거의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수술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네, 우선 이제 탈장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 질환이고 기존에는 30% 정도 됐던 그 재발률이 10% 정도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후유증이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인공망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법을 좀 저희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이 뒤에 이 내용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마침 이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공망 수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장 후유증이 적은 수술법이 무인공망 강 리페어 탈장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장님을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 강 리페어에 관련한 책을 이미 저서를 여러 권 좀 서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강 리페어 수술법이 좀 저명하신 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수술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지금 궁금하신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한 2000년 초반쯤에는 인공망 수술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초기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이제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 인공망이라는 걸 꼭 써야 되느냐 이제 하는 의문이 들고 그렇지만 또 과거에 또 이제 재발이 많았지 않습니까? 인공망 쓰기 전에는 또 이제 그래서 그럼 재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고 좀 인공만 안 쓰고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사실은 강 리페어 탈장 수술이 이제 제가 이제 개발을 한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인공망 쓰지 않고 이제 탈장이 나온 그 구멍만 정확히 찾아서 그 부위만 이제 꼬매주는 거죠 간단하게. 그러다 보니까 수술 범위가 굉장히 작고 또 수술 시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소마취로도 수술이 가능하고 이런 많은 장점이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외국인들도 이제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공망을 넣지 않고 또 국소마취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좀 겪었던 재발이나 후유증에서 이제 보다 좀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 방법인데 네. 이게 이제 침습도가 가장 낮은 수술법이다라는 게 또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네.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초기에 서해부 탈장에 직접 탈장, 간접 탈장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음파 검사에서 그걸 잘 구분 안 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 이유가 기존의 수술들은 지금 인공망 탈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 탈장, 직접 탈장을 구분을 하지 않아요. 뭐 간접 탈장이 생겨도 뭐 전체를 다 뭐 어떻게 손을 보고 직접 탈장이 생겨도 전체를 다 봐 버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집과 옆집이 이제 있다 그럴 때 우리 집이 고장나면 우리 집만 고치면 되는데 옆집까지 다 이제 다 손을 대 버리고 옆집이 고장나면 또 우리 괜히 우리 집까지 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수술 범위가 이제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술 범위가 커지는데 제가 이제 개발한 강 리페어는 우리 집이 고장나면 우리 집만 고치고 저 집이 고장나면 저 집만 고치고 하다 보니까 수술 범위가 작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 범위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침습도가 낮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상처도 적게 찔 수 있고 수술 시간도 짧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탈장 수술법 가운데서는 가장 침습도가 낮은 수술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 보면 수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섭거든요. 병원이라는 네.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조금 떨리는데 어떤 점을 조금 우리가 알고 가야 할지 궁금해요. 수술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좀 물어보는 질문, 환자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 좀 준비를 해오셨다면서요? 네네. 이제 수술 전 준비는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떤 검사가 필요합니까? 그러는데 뭐 초음파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이제 건강 아주 기초적인 건강 체크하는 검사들 몇 가지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CT로 또 살짝 진단을 하는데 그거는 CT는 방사선 피폭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초음파 검사보다 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 하실 걸 권해드리고. 수술 시간도 또 얼마나 걸리냐 그러는데 보통 이제 이런 인공망 탈장 수술은 한 40분에서 1시간 사이 이렇게 보통 걸립니다. 그런데
강립뼈 탈장 수술은 그 수술 범위도 적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보통 걸리고 있고요. 통증도 뭐 이렇게 못 견딜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 수술하고 한 10분 내 9분은 생각보다 통증이 적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분 정도는 좀 생각보다 좀 더 힘드네요. 이런 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렇고요. 입원 기간은 이제 당일 퇴원도 이제 가능해서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분은 이제 당일 퇴원하시고 이제 하루 저녁 주무시고 이제 연세가 많거나 이제 좀 본인이 또 염려되시고 하는 분은 이제 하루 저녁 내지는 뭐 한 2박 3일 정도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 또 요즘 이제 직장인들 출근 언제 가능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다음날부터 가능하셔도 문제될 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환자분한테 확인했더니 한 수술 받은 분 10분 중에 4분은 다음날부터 이제 출근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평균 한 3일째 정도에 이제 출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원 치료는 이건 뭐 병원에 따라 이것도 물론 이제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이제 저희가 이제 실로 꼬매지 않고 그 피부 상처는 이제 요즘 이제 저 의료용 본드가 있어요. 그걸 매니큐어처럼 싹 발라드리기 때문에 이제 실을 뽑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술이 한 2주 정도 지나서 한 번 정도 방문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저희 병원에 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이제 교민들은 사실 더 많이 오시죠. 교민들 와서 이제 궁금증 중에 하나가 언제 비행기 타고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데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이제 가시는 분이 많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다음 날 비행기 타도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비행기 타면 고공에 올라가면 뭐 기압 차이 때문에 상처가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고요. 전혀 상관없고 이제 경과 관찰을 하기 위해서 뭐 한 일주일, 어떤 분은 한 2주 정도 국내에 머물지만 사실은 다음 날부터 이제 다음 날 비행기 타고 가셔도 됩니다. 네. 이제 운동과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 짚어주실까요? 예, 운동도 보통 이제 탈장 수술 하면은 이제 보통 인공방 탈장 수술 같은 경우는 한 6주에서 뭐 2개월까지 이렇게 이제 심한 운동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직접 이제 저희 수술 같은 경우는 직접 그걸 부위 꿰매주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뭐 모든 운동 다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샤워 같은 거는 이제 의료용 본드 이렇게 해드리고 방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도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상생활도 뭐 집안에서 생활하시면 다음 날부터 다 하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수술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탈장 있으시면 빨리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그 수술을 한다고 하면 뭐 일주일, 2주일 뭔가 시간을 길게 잡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회복을 보니까 회사원분들은 뭐 금요일 날 수술 받으시고 월요일 날 출근을 하는 스케줄이 지금 좀 평균적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비행기 타는데도 네. 사실은 의학적으로 무리는 없으나 한 2주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탈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내용들이 좀 많았죠.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탈장은 꾸준한 운동으로 복부의 강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채소와 과일, 수분을 평소에 충분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국소마취로 무인공방 탈장 수술을 참고를 하시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술법 중에서는 침습법이 가장 적고 뭐 후유증이나 재발률이 낮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좀 궁금한 내용을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이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도 받고 있으니까 여기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윤식 원장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끝으로 이 탈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혹시 당부 말씀 짧게 한번 좀 들어볼까요? 뭐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잘 상담받고 이렇게 빨리 수술 받으시는 게 여러모로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주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주말 오전 8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